네, 틀에 박힌 놀이기구를 없애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네 번째 순천 기적의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500여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유명세를 타면서 아이들의 놀이 문화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그물망을 아이들이 신나게 오르내립니다. 우레탄 대신 깔린 모래는 상상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장난감입니다. 신발을 벗고 시냇가를 건너고 잔디와 바위를 놀이기구 삼아 뛰노는 네 번째 기적의 놀이터의 모습입니다. 요즘 핸드폰을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게 흙을 만지고 놀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첫 번째 기적의 놀이터가 조성된 뒤 해마다 한 곳씩 늘어 올해 네 번째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목과 잔디 언덕 등으로 놀이시설을 만들었고 화학 소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소와 그네 등 틀에 박힌 놀이기구가 없다 보니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를 만들고 창의력을 키웁니다. 이런 놀이터를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전국 500여 단체가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린이 놀이터가 변화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의 안심 놀이터, 생태 놀이터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린이 놀이터가 변화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감리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적의 놀이터. 순천시는 2022년까지 6곳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